요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유럽형 스위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럽형 스위치 브랜드가 많지 않아서 일부 브랜드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ABB의 유럽형 스위치가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겁니다. 자, ABB 유럽형 스위치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퓨처 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 그리고 퓨어 스테인리스 스틸. 이두 가지 모델은 독일 제조고요. 제니트 스퀘어 화이트는 스페인 제조입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퓨처 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 라인입니다. 자, 재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고요. 일구 똑딱이 타입을 먼저 볼게요. 자, 프레임 두께는 10mm, 스위치 커버 크기는 60mm고요. 조작감은 이렇습니다. 자, 뒷면을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라이브선하고 부하선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스위치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인서트가 있고요. 프레임, 스위치 브라켓, 그리고 스위치 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메인박스에 인서트를 먼저 설치하고 스위치 프레임을 스위치 브라켓으로 고정한 다음에 스위치 커버를 설치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격은 메인박스 미 포함 1구 프레임을 했을 때 31,300원입니다. 자, 이제 퓨처 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 2구입니다. 스위치를 2구까지 제어할 수 있고요. 인서트 뒷면을 보면 1구랑 조금 다르죠? 숫자 2가 2개 있고, L2가 하나. 이렇게가 한 개의 라인이고, 11, L1, 이렇게가 또 하나의 라인입니다. 자, L1하고 L2에는 공통선을 연결해주면 되고요. 부하선들은 채널에 맞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44,200원이네요. 자, 그 다음 콘센트 뒤쪽을 보면 이쪽에 라이브하고 뉴트럴 선을 연결해 주고요. 가운데는 접지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조립하고 분해하는 건 스위치보다 훨씬 쉬운데요. 나사를 풀어서 프레임이랑 커버를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은 27,400원이네요. 자, 그 다음 방우형 콘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세면대 근처,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막튈수 있는 공간에 사용하는 콘센트인데요. 나머지는 일반 콘센트랑 다 동일하고 앞쪽에 이렇게 커버가 하나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42,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 USB 차저인데요. USB-C 타입 한 개, USB-A 타입 한 개가 있는 제품이고, 이 뒷면을 보면 일반 콘센트랑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라이브선하고 뉴트럴선만 연결해주면 되고 18W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타입은 침대 헤드 쪽에 스위치랑 나란히 놓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죠. 자, 가격은 137,800원입니다. 다음은 랜통신 1구짜리인데요. Cat6A를 지원하고요. 이건 인서트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으로 Cat6A 랜선을 넣어주고 이 피스를 돌려서 랜선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서트를 스위치 메인박스에 설치하고 프레임을 설치한 다음에 커버를 씌워주고 피스를 체결하면 끝입니다. 자, 가격은 6만원이네요. 자, 그 다음 랜통신 2구짜리인데요. 1구랑 전부 다 동일하고 2구인 것만 다른 모델입니다. 인서트 속을 보면 랜선 두 개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설치는 1구짜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77,9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ATV 통신 1구입니다. CATV 콘센트는 뭐 간단합니다. 뒤쪽을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앞에서 계속 보셨던 것처럼 커버를 풀어준 다음에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가격은 41,900원. 자, 이제 퓨어 스테인리스 스틸 라인업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퓨처 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랑 라인업은 모두 동일합니다. 고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스위치 1구고요. 가격은 68,900원입니다. 자, 스위치 2구 가격은 83,400원. 일반 콘센트 가격은 68,900원이고요. 방우형 콘센트 가격은 79,200원. USB 콘센트는 168,600원이고요. 랜 1구는 99,900원. 랜 2구는 129,9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CATV19는 83,000원이네요. 자, 프레임은 1구부터 5구까지가 있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융스위치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프레임 중간이 나눠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스위치 커버가 작아지기 때문에 취향을 탈 수는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융스위치는 이제 스위치가 늘어날수록 평을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이 스위치 커버가 조금씩 이렇게 삐뚤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ABB 스위치는 중간에 프레임이 막혀있기 때문에 삐뚤거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구, 3구, 4구, 5구 뭐 스위치 조합을 조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니트 유럽형을 살펴볼게요. 1구 스위치고요. 제니트 모델은 오른쪽 하단에 ABB 로고가 있습니다. 조작감은 이렇고요. 인서트 뒷면을 보면 제니트 유럽형도 결선을 쉽게 할 수 있게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퓨처 리니어 스튜디오 화이트처럼 새하얀 화이트보다는 아이보리색 느낌이 나고요. 스위치 커버가 45mm로 아기자기합니다. 이건 2구 스위치고요. 제니트 유럽형 스위치의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슬림하다는 건데 3.9mm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콘센트, 콘센트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고요. 이건 방우형 콘센트입니다. 일반형과 동일하고 이렇게 앞부분에 커버가 있다는 점만 다르죠. 그리고 이건 USB A타입이 두 개 있는 콘센트인데 출력은 5V 1.5A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모델인데 A타입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동일하고 이 5V 2A짜리 두 개가 각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랜통신 1구짜리고 CAT5E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구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CATV 1구짜리도 있는데 옆에는 그냥 맨커버로 막혀 있고요. 이건 CATV와 랜이 합쳐진 모델이에요.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판매만 한다면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퓨처 리니어 화이트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커버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색상도 차이가 나죠. 이 제니트 유럽형 스위치도 당연히 1구부터 5구까지 프레임이 있고요. 5구에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28m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스위치를 2구 프레임에 설치했을 때 그리고 스위치랑 콘센트를 조합했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ABB의 유럽형 스위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ABB라는 회사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엄청 거대한 글로벌 회사라서 신뢰도도 높고 이번에 국내 출시한 유럽형 스위치들의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약간 TMI인데 ABB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스마트홈 회사죠. 이브라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